그 손주창 씨랑 제일 친한 사람은 누구예요? 두루두루 다 친한데 이제 김민종 결혼해야지. 더블로. 아 둘이 제일 네. 친해요? 네, 친했죠. 친하죠. 네. 뭐 그럼 섹시를 좀 하나 좀 해주지 마련해줘. 예, 그게 소개도 시켜주고 했는데 눈이 높죠? 예, 네. 항상 소개시켜달라고는 해요. 근데 좀 어린 애를 좀 좋아하고. 그게 탓이야, 그게 탓이야. 그게 문제야. 아, 나 그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나 혼났거든요. 그래가지고 나 오늘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누님이 아, 누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저는 모릅니다. 오윤수 씨는 손주창 씨 어떤 면에서 딱 아,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구나. 그때만 해도 너무 어렸어가지고요. 제가 22살부터 사귀어가지고 6년 사귀었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때만 해도 아 그냥 사귀니까 결혼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. 아니 오연수 씨가 수홍이 어머님처럼 딱 연애를 한 사람하고만 해서 결국 이렇게 결혼을 딱 연애를 한 사람하고만 해서 결국 이렇게 결혼을 그럼 왜 내 얘기는 안 해요? 아 어머니는 저기 그 춘자 오빠 세 번 만났잖아요. 어머님 친구 춘자 지나가다가 몇 번 만나본 건데 만났잖아요 세 번. 만나도 그거는 만난 것도 그럼 우리 이웃집 오빠들은 안 만나나? 아, 그래도 같이 만나? 빵 먹었잖아요. 김밥빵 드셨잖아요. 아이고 어머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네. 아니 지난번에 어머님이 만났다고. 그렇게 매도를 하네. 아니, 그냥 억지로 찍어붙여가지고. 응? 제가 두 분도 만나도 오빠 친구니까 저 친구 오빠니까 만날 수도 있고 같이 만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내가 또 순진하게 또 걸려들어서 얘기한 게. 아니 어머니. 제가 춘자 아주머니 오빠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. 어머님이 얘기하셨잖아. 아니 어떤 사람을 만나봤냐 그랬더니 오빠 친구도 만나보고 우리 작은 오빠 친구도만 집에 오니까. 아 그럼 몇 명을 만났어? 아니 집에 우리는 많이 놀랐거든. 어머 그거를 연애했다고. 아니 연애라고는 그안 사람을 했는데. 그 사람은 살아있는 줄 죽었는데 그때 그때 안 물어봤어. 데리고 와야 되겠네. 이제 한번 크게 손 좀 봐야 돼. 크게 손 좀 봐야 돼.